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성도자 성호를 맞는 9월 첫 토요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전에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동도 하고 모든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봉사자들이 너무나 교만한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뒤에 숨어서 설거지 작업을 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서 먹으려면 뒤에서 차려준 사람도 있고 또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작업을 하려고 숨길을 원했는데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앞에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고통이 심해서 심한 그 고통 중에 오늘 틀림없이 많은 순례자들 치유받겠다 그러면서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모든 것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제가 1984년 5월 6일 날 병 모셨을 때 여의도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세례받은 지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 본당에서 차가 16대인가 갔어요. 무려 23일간 갔을 때도 그 뚱뚱한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여의도 광장에 갈 때도 근처에서 90km만 넘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람들 많으니까 다 따라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뚱뚱하니까 그래가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키는 162이고 53kg 나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면 날아갈 것 같다 그랬거든요. 키는 크고 이렇게 허리는 그때 24였는데 그 할머니 제가 업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이 할머니를 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당신을 업겠습니다. 그리고 업었는데 곧등이 펴져요. 그날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 할머니 챙기느라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보내주셨네 하고 그 할머니를 계속 제가 챙기다 보니까 한꺼번에만 움직이려도 할머니가 움직이지도 않으셔요. 저한테 엎으려고 한꺼번에 걸어갈 때도 열려? 하고 계속 업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정들한테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하면 딱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도 그래서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야지. 그렇게 다녔는데 올 때는 어떤 형제님이 아, 제가 한번 넘어볼게요. 그분 좀 건장한 형제거든요. 한국을 가서 아이고 퉁 떨어뜨려. 할머니가 아이고 이기질 못하고 펑 나가서 90km가 넘으니까 아주 아이고 세상에 아니 약골같이 생겼는데 강골이오니.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예, 생겼는데 어떻게 나를 동작도 조그만히 보이더만은 업히니까 완전히 넓적하니 딱 그냥 너무 좋게 안긴대요. 공소 할머니라 잘 안 오시는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 정말 너무나 고마운 아가씨라고 응, 그때 아가씨 아니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알았으면 안 왔을 거인데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차로 딱 데려다주고 차로 딱 데려오는 줄 알고 그러고 왔는데 천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 천이 아니에요. 내 아이 엄마예요. 그랬더니 무시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난 이야기 다 이야기를 했더니 어쩐지 틀리더라 그러시면서 가셨는데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냥 관한테 사랑감에 갖다 줘야겠나. 나 집도 몰라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성당에 가면 만날 것 아니냐고 주일날 성당에 이제 오셨어요.
하고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잘 만났네. 우리 아들이 사랑함을 갖다 준다겠어.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해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저에게 쌀 주신다면 할머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아셨죠? 그 쌀 대신에 할머니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할머니 아들이 있다가니까 며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쌀 대신에 며느리한테 더 잘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못다 했던 사랑 다 열심히 할게. 그때 마지막 왔어요.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셨을 때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고, 교황님하고 나주하고는 연관이 많죠. 92년도에 윤료씨랑 같이 갔을 때 적자 피눈물 눈물 사진하고 난 성우상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교황님 만날 때 교황님께 성우상을 드렸고 그 피눈물 사진을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강복해 주시고, 95년도에 교황님께서 초청하셔가지고 성체기적이 일어났는데, 교황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경청에서도 지금 이 순교성월에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은 생명을 바치는 순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나주 성모님을 사랑한다, 나주 성모님 믿으니까 네 목숨을 내놔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내거는 그런 순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성모님께 맡기고 30년 가까이 다니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알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알곡입니다. 아멘. 지금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둑이 밤 몇 시에 들어올지 안다면 지키고 있으면서 도둑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몇 시에 언제 올줄 모르니까 도둑을 맞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다가 사고를 날지 모르잖아요. 이제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사람 풍년 겨울이요 새싹이 더우면 봄이 온 줄 알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쓰나미 때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쓸려갔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깨어 계신 분입니다. 깨어지 않는다면 언제 지옥으로 갈지 영옥으로 갈지 모릅니다. 50대 부부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남자한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8층에서 45세 먹은 여자가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는데 자기 부인하고 정말 다정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광주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갑자기 차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이제 그 차 속에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이 너희를 휩쓸어 가려고 해도 내가 반드시 구해주어 질풍경첩처럼 세워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에 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게 해도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벌을 내려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세워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제는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아니라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순간순간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주 쉬운 거예요.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연탄을 잘 안 갈지만 그거 많이 떼면은 하루에 몇 장씩 갈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살림할 때는 한 장 가지고 밥 다 해먹고 국거리고 시금치를 치고 이것저것 반찬 다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장 가서 율로 씨 좋아하는 채소로 다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많은 애들 키우면서 빨래 기저귀 다 삶고 미용실 하면서 아침에 자다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을 해보세요. 아멘.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니까 옛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가니까 무엇이든지 다 기쁜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기뻐요. 아멘. 진정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기쁩니다. 아멘. 즐겁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탄을 갈면서 순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연탄불이 활활 타는 불이 밑으로 가야 돼요. 검정탄을 태우기 위해서 활활 타는 연탄을 위에다 태우면 안 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 이것이다. 내가 내려가야 모든 일을 태울 수가 있겠구나. 네. 많은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지만 군림하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서 정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태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네.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태우지 않는다면 누가 탈 수 있는가. 영혼을 활활 태워줄 수 있는 연탄불처럼 순교의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바로 시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고 하더라도 성모님으로 생각하고 은인으로 생각하고 네 어머니 근데 며느리가 또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 아 그래 미안하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성모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을 생각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정말 친딸과 친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며느리들한테 누가 며느리 그러면 며느리 아니요 내 딸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딸처럼 생각하니까 일을 해도 안쓰럽기만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잘 봉헌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흐뭇한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예수님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아멘. 나주에서 여러 가지 은총을 많이 주시는데 상군으로도 많이 주시죠. 1994년도에 벨라데타 자매님은 남동생하고 일사 5대 좀 지나서 이북에서 넘어왔어요. 남매 단둘이 넘어왔으니까 살기도 힘들었죠. 남동생은 인도네시아로 돈 벌러 가서 16년 만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했는데 막 이렇게 메시꺼고 넘어올라가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내시경을 했는데 별로 뭐가 안 나타난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피가 묻어왔더래요. 나중에는 온몸에 여기저기 피가 묻었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뇌암이었어요. 이 누나가 예수님 동생도 데려가면 저는 어떡합니까? 남매 단둘이 사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주 성모님께서 가져온 일당목주하고 저 나주 성모님 상권하고 또 스카플라하고 하는 갔다가 벽에 밑에다 놓아줬대요. 많이 심해졌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아들한테도 뭐 기도하자 하면서 목주기도 15단씩도 바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아가지고 퇴원했습니다. 아멘. 가서 다시 사진 찍어보니까 뇌암균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상문으로 치유받으시면 많아요. 인도네시아 봉쇄수녀원 원장수녀님 어머니가 고향에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봉쇄수도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피눈물 사진 상문을 안고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도 혹 있었는데 나주 성모님 눈물 상번 계속 갖다 이렇게 성모님 눈물 넣어 혹 좀 깨주라고 계속 했대요. 근데 그 혹이 날아갔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치유보다도 무엇이 중요해요? 영혼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서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영혼이 안전히 병들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고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주에서 발언하시고 현존하신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증표들도 있지만 증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의 메시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셨던 그 성혈을 보고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 피 한 방울로만도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발언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혈을 쏟아주셨습니까? 2006년 9월 첫째 날도 성혈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오신 신부님도 성혈을 받으셨는데 A병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똑같은 8개 예수님 내려주신 성혈 예수님의 옷가루 모두 다 검사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은 한 사람의 A병 피로 나왔습니다. 그 신부님에도 너만 칼라에 묻어있던 그 성혈도 똑같은 한 사람의 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혈을 왜 쏟아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증표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체 현시 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체에서 빛이 오색찬란하게 꽃아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요만 있으면 썩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달 오셔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또 정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정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쓰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개신교 사람들은 왜 영광을 성모님께 드리냐, 왜 기도를 성모님께 드리냐 그죠? 성모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기도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줍니다. 아멘.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겸손하셨죠?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그 겸손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허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성모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잘못을 보고 책하시려고 하시면 성모님은 아들아 또 예수님께 부탁하십니다. 아 그는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잘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봐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말씀 단 한 가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 신부님도 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성모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자입니다. 분명히 나주 성모님은 진실입니다. 분당 신부님이 신자들 앞에서 교정미사 때 마이크를 줄 테니까 이제까지 나주 성모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메시지, 진표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주 성모상 교회로 반환하고 나주 경당 폐쇄하고 나주 성모 동상 폐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교회에서 받아들였다.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당장에 목에 칼을 집어넣는다 해도 화형을 처한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주님 성모님을 따라갑니다. 어찌 제가 진실을 아니라고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들도 여러분들도 순교자적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성모님께 맡기고 그래 나는 주님 성모님을 따라간다 하고 여러분은 따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만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대로 돌아가죠.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이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자한테 그렇게 빠져가지고 결혼도 이방인 여자하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느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렀는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방탕해가지고 머리를 잘리잖아요. 마지막에는 돌기둥을 뽑아서 많은 사람들 죽고 자기도 죽었지만 처음부터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지옥에 갈지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안 가야죠. 같이 천국 갑시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 뭐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계속 타야 됩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숟가락도 길어요. 숟가락이 길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길게 먹으려니까 안 들어와. 그럴 뿐더러 남의 거 먼저 서럽게 먹으려니까 그
배고파요. 그것이 벌이에요. 보고도 먹지 못한. 한 끼 지나면, 아,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면 내 것이 또 떨어지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얼른 먹여야 되잖아. 근데 계속 몰라. 바보가 되어버려. 지옥도 다 단계가 있어요. 연옥도 단계가 있죠. 천국도 단계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 성인 성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모님 가까이에 있는 자녀도 있고 또 더 멀리 있는 자녀도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천국에서 은총수가 흐르는데요. 거기서도 성모님 그때 나타나셨을 때 한 것처럼 그게 막 그 물장부터 치고 목욕도 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 행복해. 여기가 있으나 저기가 있으나 아 전부 다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와, 너무 잘하신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하면 순교자적 삶이에요. 내가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물 먹는 셈 치고 그러면 여기가 촉촉해져요. 진짜예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보세요. 정말 촉촉해져요.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단계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안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어요. 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좀 크면 이제 걸음마를 처음에는 이렇게 손잡고 걸리다가 그 다음에는 혼자 그렇게 놔두잖아요. 넘어지더라도 혼자 또 놔둬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안고 다니실 때 하느님 알고 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생활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생활기도란다. 온 지어나가는 거지 잠자코도 없는 사람들 장사꾼들 다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제가 하면서 굶고 그러면서도 뿌듯했어요. 하는 일을 몰랐지만 정말 그 사람들 먹이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부모도 뿌듯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을 받으신 모든 것들도 아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는 영광도 속에 누우셔야 됩니다. 그건 불 속에서 정령이 돼야 되는데 영광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정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령을 시키신 거예요. 광주에서 수요일이면 성령 기도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늦어가지고 카톨릭센터까지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버스 타고 또 거기서 택시 타고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늦었어요. 아 예수님 차 한 대 보내주시면 좋겠다 속으로 그랬는데 아이 광주차가 쑥 지나가면서 우리 미용실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광주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광주 얼마예요? 1,000원씩만 주세요 그래요. 그 2,000원 주고 미용실랑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또 택시 타면 돈이 훨씬 더 들어요. 딱 시간 전에 도착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냥 머리를 막 하다가 손님이 얼마나 많으니까 물도 못 먹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누가 물 안 먹고 싶어요? 그럼 물을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길러주시더라고요. 그런 나이에는 혹독하게 고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돌아가고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그것도 그냥 배신이 아니라 정말 큰 배신했어요. 본당 신님하고 짜가지고 주교님한테 편지 쓴 거예요. 윤범 대중님께서 여기를 너무너무 잘 받으셨거든요. 지주교님한테 갔을 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래 그 뒤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정말 메시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필요하지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는데 뭐 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총을 받고도 그렇게 주님께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성인처럼 완벽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잘못해도 놓치고 바로바로 어떨처럼 네. 일어나서 네. 여러분도 성인 다 될 수 있어요. 네. 부족하지만 주님 성품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고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모고회를 하고 성사를 받다고 성체를 영하면 모량성체가 됩니다. 모량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가서 생활하지 못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된 이 세상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총을 풍성히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 계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잘 묵상하시고 함께 따라가도록 합시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 구원을 위하여 내가 친히 택한 사도들이 선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체낙골룸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초라한 것 같지만 나와 내 어머니께서 친히 함께한 거룩한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니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 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으니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보고 내려준 나와 내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까지 이단으로 몰아가는 추악한 오래 가문을 벗기고 진리에 순명하여 선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오래 빠져 교활한 마귀의 꼼수에도 쉽게 넘어가 눈이 멀고 기가 막힌 그들의 위세가 지금은 비록 온 세상을 점령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모자라 그들의 행위가 배수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어머니의 태없인 성신이 승리하여 온 세상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칠 것이며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식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2006년 9월 2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모여와 기도하는 너희를 내 어찌 사랑하지 않겠으며 너희의 구속지시며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또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겠느냐. 하느님을 촉범한 극악무단 죄인들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라시는 너희의 주님과 내가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곳을 찾는 너희에게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랑 자체이신 너희의 주님과 내가 행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적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일할 때 설사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의 동행자가 되어주어 보호해줄 것이며 너희의 주님과 이 어머니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모든 것들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따를 때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그 할머니 제가 얻고 다닐 때 어떤 형제님이 업어주려다 못 얻고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다시 업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이 떨어뜨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저 든든한 형제도 업지 못하고 몇 발 가지도 못해서 저렇게 퉁 떨어뜨렸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정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그 마음에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 되어주라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수많은 이 여의도 광장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회개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자 형제가 못한 일을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다는 개 허리로 감히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했다가 나눠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예, 나누면 기쁩니다. 진정으로 나누지 못하고 그냥 아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고 주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정말 기쁨을 못 누리죠. 나중에 아 그건 내가 가질 걸 괜히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주고 나면 기쁘고 사랑을 나눈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아서 또 기쁘고 정말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탓하지 말고 잘한 것은 배우고 못한 것은 아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또 배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을 보완해지고 잘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들만이라도 평안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 성은 가까운 자녀들입니다. 가까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것은 더 깊이 바뀌고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 바뀐 것을 우리는 뼈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때문에 흘리신 눈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흘리신 눈물까지 피눈물까지 우리가 닦아드리는 선수건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 갈기갈기 찢긴 성신 피만 줄줄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핏덩어리까지 떨어지고 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찢어진 심장을 우리가 기어주는 사랑의 재봉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못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제까지 원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나는 원망받을 일 안 했는 것인지 작은 죄를 계속 짓다 보면 큰 죄도 짓게 됩니다. 근데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은 죄라도 미세한 것까지라도 오늘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고 흠도 태도 구김도 없이 주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성화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립시다.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아내로부터 상처받고 며느리로부터 상처받고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받고 자녀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이웃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우리는 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었던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조그만 것까지라도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더 깊이 침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바로바로 일어나서 우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좌도와 우도 바로 좌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오더는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에 회개해도 천국으로 갔죠. 우리 모두 절대 이제까지 잘못한 거 실망치 말고 예수님께서 자 오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 생태물이 되고 있다라. 너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 너에게 축복의 잔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의 하느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절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달아든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과 성령께 달아둡시다. 내 잘못을 고백한다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애교로서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는지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령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다 십자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활하도록 합시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성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영적으로 눈뜨고 영적으로 기머름을 려물어 쳐주시고 우리 입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는 곱씹거리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는 비웃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한 여자라도 오실 수 있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당신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속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성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오리를 물리치는 진리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겸손을 그대로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자녀들 통하여 영광 드러내소서.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거두어달라고 한 것보다도 무거운 십자가를 자유롭게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자유롭게 잘 지나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저희들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아예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5대 영성으로 무장되어 매일 매순간 생활을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 안덕을 향해 매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십자가를
주소서 서열 없이 수시